산타클라리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여전히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100도가 넘는 폭염 속에 주말 동안 3천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여전히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는 불길을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북쪽 14번 프리웨이 주변. 멀리서도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 발생한 샌드파이어로 현재까지 3만 3천여 에이커가 불에 탔습니다. We are under drought conditions, which makes a lot of the vegetation drier than normal, and the fire burns much hotter.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곳 산불 현장은 매캐한 연기와 재로 뒤덮여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3천여 명의 소방대원이 총출동해 소방 헬기 등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산불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소방 헬기가 수시로 날아다니고 70여 대의 소방차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100도대의 뜨거운 날씨 속에 시속 40마일의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는 산불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18채의 주택이 전소됐으며 마녀 가구 2만여 주민들에게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We opened up the shelter here at Hart High School on Saturday. We had to move it from the Golden Valley High School location. And so we've been open for a few nights here now. Last night we had approximately 50 people that spent the night with us at this shelter. 불에 탄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카운티 소방당국은 토요일 산타클라리타 아이언 캐년 로드 지역의 한 소형 세단에서 불에 탄 채 숨진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는 주 당국의 요청에 산불 진화에 필요한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고 가주보험당국도 피해 지역 주택 주민들을 위한 대피 지원금과 피해 복구 보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 산불 진화율은 10%. 소방당국은 당분간 고온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진화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